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떤 좋은 인물들을 롤 모델을 이렇게 삼아서, 아, 나도 올해는 이 인물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해서 해가지고, 저 영어 이름도 이제 요셉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저 아이들한테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줬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좀 독특하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구약의 대언자들은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참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예레미야 대언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진창 속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내가 금형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어떤 작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기뻐하겠다,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 고생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본문 읽었다시피 하나님하고 자꾸 말다툼하죠. 불만만 토로하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좀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도대체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시고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뭐 요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또 요나서 전체와 이렇게 구약의 대언자들, 다른 대언자들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다. 그래서 그런 제가 좀 느꼈던 그런 좋은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교회를 활동을 많이 해본 어르신들이나 뭐 주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는 그 요나, 이렇게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가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의 어떤 과정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에 가보면 이제 요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이요.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욧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싹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의 어떤 항구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로는 3,2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800km에 한 4배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이먼 거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나의 어떤 이름이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진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언자였는데,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대언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굉장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가보면은 그 여로보암 2세 때이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이제 영토가 넓어지고 아주 풍족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도 이 방탕과 사치와 불법이 아주 횡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200여 년 전 부터 있었던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과 또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뭐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고, 뭐 백성들은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예 특권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시기에 요나는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계속 타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방인 나라, 그것도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적되는 뭔가 이렇게 원수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위협이 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앞을 떠나서 예,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절, 5절에 가보니,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음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도적으로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을 때 세상이 폭풍 속에 고통을 받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원들은 두려워해가지고 저마다 자기 신에게 막 부르짖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뭔가 물건들을 던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 그리스도인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잠들어 있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떤 사람의 문제인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보니까 이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옵니다. 아, 당신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현실을 두고 잠만 잘 수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 결국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제비뽑기에서 이제 본인이 뽑히게 되고 이제 그 선원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추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해결책은 원인 제공자가 나니까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냉큼 던졌냐?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1장에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선원들도 아 어떻게 그렇다고 당신을 이렇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치만 이제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은 이제 두려운 가운데 14절 중반부에 보면은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요나를 바닷속에 이렇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다 계획 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2장에 가보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일어나 저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니느웨란 도시로 요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니느웨란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은 현재로 따지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그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이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뭐 유혈 사태와 테러가 아주 빈번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시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0장 11절에 함의 자손이었던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로 이렇게 되고요. 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어린아이 수만 한 12만 명. 그러면 전체 인구는 한 60만 명에 가까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 도시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 1절에 아주 이 도시가 피 흘리는 도시다. 불법과 거짓과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가보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날카로운 이런 쇠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시켜놓은대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이렇게 타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활동을 하다가 저항을 하는 어떤 민족들이 나타나면은 다 목을 잘라요. 그러면 이제 목만 잔뜩 있겠죠. 그거를 자기네 도시에 이렇게 입구에 세워놔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과시를 하고 또 혹시라도 저항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또 피지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군주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거 비슷한 이 코에다가 그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또
역사 기록을 가보니 이 아시리아의 제국이 굉장히 넓었더라고요. 지금의 이라크보단 좀더 넓은 지역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평민들을 다먼 지역으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느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바위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 죽게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을 살육하고 막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 벗기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양심, 뭐 죄의식, 측은지심, 뭐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이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대언자도 이사야 14장에 가보면 망할 거다, 멸망을 예언했었고, 스바냐 대언자도 스바냐 2장 13, 15절에 가보면 니느웨가 멸망하여서 황무한 사막처럼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시리아 나라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켜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과시했지만 BC 612년경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악한 이 사람들, 그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겠죠. 요나 마음속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선포하는 내용에 가보니까 3절에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4절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또 복음을 전했네요. 정말 하기 싫었나 봐요. 자, 외친 내용이 이래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너네들 다 망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이라기보다는 거의 뭐좀 저주에 가깝죠?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 가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나가 이 니느웨 도시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아, 이 불쌍한 사람들, 좀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한 가지 마음은, 아, 이렇게 악한 사람들 빨리 망하는 게 좋은데. 그죠?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나라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아마 갈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 니느웨 도시로 들어가서 3일을 전해야 되지만 하루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억지로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요나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메시지에 어떤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5절에 가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대요. 사람을 산 채로 피부를 벗기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 사람을 완전 태양빛에 통구이처럼 만들어버리는, 목을 다 잘라서 해골처럼 다 쌓아놓는 그런 그 악한 민족들이 요나의 메시지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대요. 또 8절에 가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9절에 중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시리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하리라고 말할 때, 여기가 중요한데요.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아무도란 대상 속에 제외된 사람 있나요? 목 자르고 사람을 산 채로 피부를 벗겨버리는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요나 자신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악한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언자의 입장에서 이런 자신의 대언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어떤 선포를 했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람들이 막 무릎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대언자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너무도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 요나 대언자는 4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참 독특한 사람이죠? 아니,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 부족한 설교를 듣고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요나는 그 일,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심히, 네, 아주 부사가 있네요. 심이란 표현.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매우 분노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심히 못마땅해 하고 분노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제 요나란 인물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인물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없지만 이 요나서에서 나타난 요나가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 여러분 그 2절에 가보세요. 4장 2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 내용 한번 잘 보세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3절에 가보니까,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요나가 강조한 말이 뭐가 있죠? 네, 네 개. 네 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8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이렇게는 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자, 요나서 2장에 가보면,
자, 2장 1절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도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건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2절부터 이제 기도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 이후에도 3절 같은 경우도 주께서 나를 기쁨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애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제가 이거 숫자를 한번 세봤거든요. 23번이나 얘기해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요나는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책망해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 4장 2절, 3절의 기도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4장 2절, 3절의 내용에 이거를 좀 기도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들한테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저그꼴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편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요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대요? 왜 배가 아프죠? 그죠? 그리고 괜히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놀부심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게 지내면 아, 돈 많고 뭐 집 큰데 살면 뭐 하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일부러 복음 안 전해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약간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나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제 교회 한 달, 1년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아는 체를 해?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4절, 5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 동쪽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아 있었대요.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 망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들이 망해야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8년도에 만약에 요나가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 교회를 공격하고 뭐 인권이네, 표현의 자유네 하면서 자꾸 하나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악한 사람들 싹 없어져야 돼. 저 사람들이 없어야 교회가 안전해.
요나의 주장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또 만약에 불신자 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와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 뭐 정치적인 색깔이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다르면은, 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싹 없어져야, 그래야 정의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어. 여러분, 요즘 이 뉴스의 댓글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가지고,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40일이 지나면 너네들 망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서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기가 한 말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에 가보니까. 얘네들 40일 지나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굉장히 왜곡되게, 편협하게, 또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는 어떤 그리스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나에게 병명을 지어줬어요. 어떤 병명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있어 병. 굉장히 자기중심 사람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영적 타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나 자신에게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만 적용시키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있어 병, 이 병에 걸린 무기력한 성도들의 그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병에 걸린 열매가 뭐예요? 성경과 정 관련 없는 온갖 교회의 어떤 행사들과 전통들, 또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외치는 목적이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 은사주의적인 모습들, 또 온갖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것보다는 교인들 채우기에 바쁘고, 또 십일조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저주설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건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토탈 트루스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데, 거기에는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있어 병에 빠져있는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하게 또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좋은 체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절에 가보면 이제, 6절에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릴 때에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박을 예비하셔가지고 니느웨의 백성들의 그 생명과 박을 비교해서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박, 뭐 박넝쿨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것은 요나에게 어떤 존재냐면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참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요나 입장에서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참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와 같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막 그렇게 바라는 마음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니느웨가 다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대상들이 영적인 니느웨가 다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누구죠? 직장 상사. 네, 이런 사람들로 영적 니느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우 대화하기 싫고 좀 상대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자꾸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품기가 참 어렵죠.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나의 영적인 니느웨 같은 사람들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는 그 사악한 니느웨 백성도 회개해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편협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제한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기록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은 큰 바람과 큰 폭풍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성경에 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회초리를 대신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놈 새끼 좀 맞자 이러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떤 자기의 삐뚤어진 성품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저도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요나가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절에 가보세요. 박을 어떻게 했대요? 예비하셨대요. 그걸 되게 기뻐했죠, 요나가. 그런데 또 7절에 가보세요. 그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대요. 이 벌레 한 마리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비하셨다는 말씀에 참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레 한 마리까지 뜨거운 동풍까지 이렇게 예비하셔서 그 요나가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됐을 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1장에서 선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보세요. 1장 6절에 가보면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거다. 또 13절에 우리 아까 읽어봤죠. 요나가 이제 자기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요나를 던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그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가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죠.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장에서도 이 사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어떤 선포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요나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만의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관심 있어 병. 이 병에 걸려있는 이 편협한 시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는 참 유익함을 줬던 게 방랑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거에만 참 관심이 많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영혼을 구령하는 것보다 당장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요나의 어떤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전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성도로 인해서 어쩌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본문에 10절과 11절에 가보면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어떤 도움이 되는 거에만 기뻐하는데 사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들은 벌레 한 마리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온 우주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악한 니느웨 백성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악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 같은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진정 있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렵죠. 여러분 각자에 있는 영적 니느웨, 정말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메시지, 마지막 질문이었죠. 정말 악하지만, 요나, 네가 보기에는 너무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 니느웨도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한테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 아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때 우리를 책망할 거래요. 그 구절만 한번 찾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만 관심 있어 그 병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요나의 선포 한마디에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만 딱 제한시켜 버리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 모습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